엄청 탄수화 왜 비싸? 아 그럴까? 어 뭐가 비싸? 왜 비싸? 탄수화 왜 비싸? 저는 이제 큰아이가 11살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메디플라워에서 3월달에 아기를 낳을 때 원래 그해 1월달에 갑자기 요금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아는 분. 등록을 해서 그 병원에 다닐 때 병원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아마 병원에서 출산하고 2박 3일 있으면은 100만 원 정도? 뭐 80에서 120만 원 사이로 그것도 되게 같아요. 그 당시에 엄청 비싼 거죠. 거였어.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도 50만 원 정도면은 자연분만하고 2박 3일 있을 수 있는 돈이었는데 그거에 배 두세 배의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또 교육비 15만 원도 됐었단 말이야. 지금도 15만 원이긴 하지만 근데 되게 비싼데 1월 달 기준으로 그나마도 그 가격이 바뀐 거예요. 두 배 이상. 그쵸. 24시간에 180만 원이래요. 저는 또 심지어 아기가 거꾸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위험이라고 80만 원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안에 애를 낳아야지 260. 260을 내고 나오는 거. 근데 그 24시간이라는 거는 제가 입원한 시점에서 진통을 하고 아기를 낳고 태어나는 시점까지인 거죠. 그치? 아니야? 아기 낳는 데까지인가? 아, 태어나는 데까지죠. 그죠? 네. 웬일이야, 웬일이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되게 홀리듯이 왜냐, 갔구나. 그치. 아니, 대안이 없으니까. 나는 여기밖에 이제 대안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 출산의 결심을 한 이상 다른 병원에 다닌다는 게 너무 어렵고. 왜? 근데 이 출산을 왜 한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뭐 회음절개 그런 것처럼 뭐 하기 싫고 뭐 하기 싫고 했는데 이제 교육을 받고 뭘 하다 보니까 아, 이 출산이 내 아기한테 되게 좋은 출산인 것 같고 나 아기랑 떨어지고 싶지 않고 저는 이제 아기를 낳고 3개월 뒤에 복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몸이 덜 상할 것 같다는 느낌 회복이 빠르다고 하니까 그래 그리고 또 남편하고 같이 하고 막 이런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아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아기가 신생아실에 간다 하는 게 되게 저는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왜 내 아기를 유리병농으로 봐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게 있었다가 어쨌든 아기가 거꾸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 무조건 수술인데 여기는 여기도 가능한 이거는 여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 이건 하늘에 계시다. 내가 자연히 출산을 하라는 하늘에 계시다 하고서는 다니게 됐는데 2012년도에 그래서 아기를 저는 만약에 자연 출산했으면 280이었지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안 돼 네. 수술했잖아요. 430만원 내고. 10년, 11년 전에. 네. 근데 뭐, 왜 비쌀까요? 왜 자연출산 왜 비싼 거죠? 네, 인력비인 거예요. 왜냐면, 나라에서 나오는 그 출산, 사실 보험 문제가 제일 크죠. 왜냐면, 출산을 하러 가면 산모님들이 내는 비용은 병실비만 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출산에 관련된 부가적인 그런 처치, 비용, 의사의 비용, 의사 출산비, 뭐, 간호사비. 인력비 다, 포함돼서 나라에서 비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약물 들어간 거, 네. 뭐 무통도 뭐 다 되고, 뭐 수액 맞는 것도 네. 영양제 아닌 이상은 다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네. 100%. 100%.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병실비만 산모님들이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실비의 편차에 따라서 그 자연분만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연주의 출산하는 병원에서는 조산사 선생님을 고용을 해서 출산을 하는데 조산사 그 월급은 조무사에 비해서 되게 많이 센 편이고 그리고 대부분 1대1 케어 아니면 소수의 그 한두 명 정도 진통하는 산모를 보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인건비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 산모님들이 내는 병실비 안에 사람들의 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게다가 자연주의 출산 같은 경우는 사실 약물을 가능하면 쓰지 않잖아요. 산모의 몸 안에서 나온 호르몬을 이용해서 출산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도 이 출산이라는 걸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아빠도 옆에서 계속 아픈 사람을 관찰자 입장으로 보다가 그냥 일반 병원에서는 그래요. 같이 들어가면 좀 아파하는 것 같다 그러면 간호사한테 달려 나가서 아 많이 아파한다고 들어와서 봐달라고 그러면 계속 무통 언제 맞냐고 해서 무통 맞게 하고 근데 그게 아빠 역할이라고 한다면 사실 자연주의 출산에서는 아빠 역할이 그것까지는 아니잖아요. 더 이상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뭔가 케어해주고 간호해주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아빠도 같이 긴장 상태로 가기 때문에 사람 한 명 더 쓰는 게 이제 둘라라는 사람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주의 출산을 하는 곳에서는 조산사도 있어야 되고 둘라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인건비 때문에 비용이 고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 병원에서는 모니터를 달거든요. 근데 모니터라고 하는 거는 태아 모니터, 그러니까 아기의
그 심장 소리와 이제 자궁 수축 정도를 파악을 해서 엄마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자연주의 뭐 출산하는 병원에서는 안 하냐 해요. 근데 약물을 안 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진 않아도 되거든요. 두세 시간마다 아니면 세 시간마다 산모의 그 진통 강도가 세지면, 아니면 양수가 흐르면 이 진통 뭐 증상마다 저희가 모니터를 간헐적으로 하는데, 그 간헐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계속 들어가서 봐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정상적인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닌지. 그러니까 둘라 선생님들 옆에서 보면서 진통의 패턴이 변하거나 아니면 산모가 너무 많이 아파한다든지 그러면 조산사 또 도움을 받아서 이게 정말 정상적으로 가는지. 계속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출산이 사실은 자연 출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기농 출산? 처음에 유기농 채소가 더 비싸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는 정말 그랬거든요. 아니 농약값도 안 들어가잖아. 아니 들어가는 게 뭐 있냐고. 농약값도 안 들어가는데 왜 유기농 채소가 더 비싸요? 그러는데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벌레 하나. 그쵸. 벌레 하나 사람 손으로 다 일일이 잡아야 되는 건 거고, 풀도 사람이 제초제를 쓰지 않고 사람이 다 뜯어야 되는 건 거고, 그러니까 사람 인력비. 그리고 유기농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그걸 또 더 기다려줘야 되는 거. 어제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야. 출산에 있어서 계속 모니터를 걸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옆에서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봐줘야 되는 건 거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계속 기다려줘야 되는 건 거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비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한 명이 반드시 1대1은 아니지만 어쨌든 소수의 산모를 케어하다 보니 말 그대로 인건비. 아 그리고 제가 또 경험이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지금부터 몇 년이야? 정말 십몇 년 전에 일반 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 사실 제가 그 병원 다니면서 아, 나 이렇게 정말 출산하고 싶지 않다, 나라면 이런 생각을 진짜 했거든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책을 보면, 미셸 로당 박사가 그때 쓴 책들을 제가 보게 돼서, 책을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출산도 가능하고 출산하고 나서 엄마와 아기가 붙어있는 게 좋다고 하니까 붙어있게라도 그럼 이 병원에 해줬으면 좋겠다. 되게 엄청 제가 열정이 넘치는 그런 조산사였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막 교육도 하고 싶어 하고 막 산모들 대상으로 막 뭐를 많이 하고 싶어 해가지고, 그 이제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애기 낳고 나서 한 시간만이라도 분만실에서 애기랑 엄마랑 같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 선생님도 좋은 생각 같다고 하면서 이제 그럼 위에다 물어보겠다. 근데 그분도 되게 좀 약간 분만실에 경력이 많진 않지만 되게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셨는데 완전히 퇴짜를 맞은 거예요. 아니 그 아기를 누가 봐줄 거며, 옆에서 누가 한 시간 동안 있으면 조산사 아니면 간호사가 한 명 들어가서 그 아기가 괜찮은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그거 누가 해줄 거냐고, 이렇게 말이 오면서 안 된다라고 그때 그 시절에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인력인 거예요. 그래서 네. 뭐 대학병원에서는 아기 모자동시를 하려면 돈을 더 냈어야 됐어요. 맞아. 옛날에 신생아실에 맡기면 돈을 안 내도 된대요. 근데 내가 내 방에서 있으려면 돈을 더 내야 돼요. 돈도 왜냐? 더 내야 되는데 보호자도 있어야 돼요. 남편이 없으면은 모자 동시를 안 시켜줘.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면 모자 동시를 시켜주는데 돈을 8만 원인가 10만 원 더 냈어야 됐어요. 이유가 왜 옆에 있으니까 울어. 아니 이게 처음 보니까 왜 울어요? 아니 왜 이러는 걸까요? 기저귀는 어떻게 하라니까 계속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아무래도 엄마 옆에 있고 초보 엄마라든지 아니 이러면 계속 들락날락 들락날락 해야 되는 거 보니까. 근데 신생아실에서 있으면 다 이렇게 모아놓고 다 한 번에 볼 수가 있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얘기했듯이 우리도 지금 어떤 게 방법이 꼭 옳다 꼭 나쁘다는 아니지만 그게 불편한 엄마가 있잖아요. 그게 괜찮은 엄마가 있는 건 거고. 근데 그거를 좀 알고 그거에 대해서 왜 이런 인력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금액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는 그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 끝.